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현재 시간 말해줘. 오전 11시 11분입니다. 오케이. 저작권 없는 노래. 저는 항상 주말 아침을 신나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주말에도 항상 늦게까지 퍼질러 자서 한 3시에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보통 10시쯤 눈이 떠집니다. 전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좀 하고 청소를 하는 편인데 진짜 저거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 라벨 좀 잘 뜯게 만들어주세요. 잘 뜯기는 건 진짜 잘 뜯기는데 안 뜯기는 건 그냥 절취선 하나만 딱 만들어놓고 뭔가 테스트를 전혀 안 해본 느낌이 듭니다. 진짜 안 뜯기는 절취선 만든 사람은 한 방에 가둬두고 저것만 뜯게 시켜야 합니다. 종이 빨대 만든 사람이랑 같이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라벨을 다 뜯은 페트병을 모아서 분리수거 봉투에 넣습니다. 저희 지역은 페트병은 목요일만 수거해 가기 때문에 아직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합니다. 어제 뭔가 먹은 게 많이 없으면 설거지할 것도 없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먹은 식기만 세척하는 게 설거지가 아닙니다. 싱크대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설거지의 완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로 가정주부가 하고 싶어서 본인의 꿈을 적어서 내라고 해서 가정주부라고 쓰고 냈었는데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다시 고쳐서 경찰관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진심이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저의 진심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가정주부 주영주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꾸릉이도 아침을 좋게 시작하라는 의미로 미럼을 줍니다. 치킨도 호식이만 먹는 저에게 꾸릉이에게 미럼도 두 마리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냉장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냉장고 위를 닦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위의 먼지도 깔끔히 청소합니다. 아, 꾸릉이 이거 똥 싸놔서 그냥 오줌 싸고? 그치, 이제 똥 오줌 싸니까 맨날 치워야지. 맨날 청소하는구나 너. 근데 왜 우리 집에 엄청 나쁜 나는? 내가 설거지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며. 기억력 좋은 거 본 게 아직 치매는 아니구만. 수준이랑 좀 다르다. 책상 한 번도 안 닦아봤어. 그 자취를 안 해보잖아. 먼지가 안 쌓이는 줄 알아. 지 여자친구 그 청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랬다? 야, 청소 일찍 해놓고 옷도 타러 가냐? 그러려고. 개인적인 여학생 자리야. 희준이는 여자친구한테 잘 알아 그래. 꾸릉이가 자꾸 밖에서 싸부작싸부작 거리길래 뭐하나 가봅니다. 그 뭐하냐? 너 그거 파지 마. 아, 그걸 왜 맨날 파 너. 제가 이사 왔을 때 이거 냉장고 옮기다가 여기가 짓눌려가지고 아 여길 자꾸 파네. 아이 새끼씨. 야 좋아?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똥똥 테이블 밑까지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자세히 보면 꾸릉이 발자국이 좀 있어서 박박 닦아줘야 합니다. 개치랄 연병을 떨면서 청소하는 저를 꾸준히 지켜보던 꾸릉이는 제가 퇴장하니 슬며시 나와서 저를 쳐다봅니다. 항상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도 막상 제가 없으면 서운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이거는 어제 보드 타러 갔는데 같이 보드 타시는 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인센스거든요. 씹어서 사용하는 인센스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제가 옷방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어제 꾸릉이가 많이 어질러 놓은 테이블 위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빵을 두 쪽 정도 썰어서 먹는데 꾸릉이가 올라와서 꾸릉이랑 같이 먹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맛있는 걸 줘도 본인 사료는 질려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가기 위해 깨끗이 몸도 씻습니다. 제가 얼굴에는 여드름이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등만큼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알게 된 건데 저 등에 점이 있네요? 누님 부탁이 있는데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나가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된다는 걸로 할게요. 잘 있어. 보드를 타러 가다가 반려견 순찰대라는 게 있었는데 저 멍멍이가 상당히 멍청해서 본인 산책줄에 다리도 꼬여서 저분께서 직접 줄도 풀어주시고 그러시던데 과연 거수자가 나타나면 저 녀석이 혼을 내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귀여웠으니 지나가는 사람 기분은 좋게 할 것 같습니다. 깨끗하네. 며칠 만에 탄 거야? 두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나온 거 오랜만 아니야? 사람 보는 거 오랜만 아니야? 다 내가 겪었던 거야.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울었니? 제대로 끝난 건 한 1, 2주 전쯤?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겠네. 다 아는 얘기들이구만. 몇 년 사귀었어? 응? 손가락이 그렇게 나간다고? 8년 사귀었어? 2년 8개월. 왜요? 오, 뭐예요? 귀한 손님.
에? 기안서 올리라고요? 뭐, 뭐라고요? 황리수, 황리수. 아, 황리수. 너도 하나 먹어. 황리수래. 감사합니다. 진짜 살이 많이 빠졌네. 키로 빠졌어요? 안 집어. 두려워서? 내가 소멸되지 않는 건가 두려워. 구렁아 안 추웠지? 내가 너 추울까봐 창문 다 닫고 갔다 그냥. 구렁아 메차쿠차 놀아주지. 구렁아 메차쿠차 메차쿠차. 구렁아? 구렁아? 우잉 우잉 우잉. 구렁아? 구렁아? 라리도 간식을 하나 챙겨줍니다. 제 손에서 저렇게 간식을 챙길 정도로 조금이나마 더 제 손이 편해졌나 봅니다. 처음 준 간식이었는데 바로 저렇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컴퓨터 게임은 잘 안 했었는데 온라인 위주의 MMORPG를 하면서 게임 내에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게임을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취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렇게 보드를 타러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쿠키 영상. 둘은 혹시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어. 그냥 물어봐. 뭐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건 누가 한 명이 많이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 서로가 양보해서 이렇게. 그치 그치. 오. 서로가 양보해야 장수의 기대죠. 넌 양보를 안 했니?